고양이 쥐 생각해 주시는 겁니까?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.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이 상황이 안타깝게는 매한가지입니다. 원하는 게 뭡니까? 자기 손으로 누명을 씌운 나를 만나러 왔을 땐 원하는 게 있어서 온 거 아닙니까? 말씀해 보십시오. 죽어주십시오. 세자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중전마마와 세자를 친형님 이상으로 따르는 도성대군,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건 저하뿐입니다.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? 내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는지 그새 잊으셨나 봅니다. 무엇보다 주상전하는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주상전하를 살리고 싶다면 제 말대로 하셔야지요. 내가 좌회정의 말을 따라 죽으면 그 다음 차례는 아바마마겠지요. 아닙니까? 아바마마께서 살아계시는 한 도성이는 왕이 될 수 없을 테니까. 과한 억측이십니다. 억측?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병조판서로 움직여 대비와 최상록을 몰아낼 수 있는 당신이 왜 순순히 대비의 명을 따르는지 내가 모를 줄 아십니까? 당신은 도성일 왕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, 아니 왕의 할아버지가 되어 이 나라의 권력을 손아귀에 넣을 수만 있다면, 딸이 과부가 되든 말든 일말의 가책도 없이 아바마마를 해야 할 것입니다. 내 말이 틀렸다면 다시 한번 부인해 보십시오. 제가 뭐라 하든 믿지 않으실 테니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. 다만 주상전하와 저하께서 아끼시는 소중한 이들을 살리고 싶다면은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 좌상 또한 명심하시오. 아바마마의 옥체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을 벌인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.